자, 1대1 옵중계 가도록 할게요. 먼저 11시 쪽에 위치하신 분은 토끼님이고요. 그다음 5시 쪽에 위치하신 분은 행쇼님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핸디캡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토끼님이 일꾼 두 기를 죽이고 그다음 비전을 켜줬어요, 상대방에게. 대신에 종족을 이제 행쇼님은 테란을 하고요. 토끼님은 토스. 네. 토스 대 테란으로 하는 건데 핸디캡을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행쇼님은 빠르게 지금 메카닉을 가시고 있죠. 일단 위치가 대각선이고요. 대각선이면은 아, 행쇼님한테 약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비전을 받고 핸디캡을 받고 시작하는 거라서. 자, 일단 정찰을 갈 필요 없고요. 3게이트, 입구에 3게이트를 짓고 있네요. 토끼님은 입구에 3게이트를 지으면서 자, 플레이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핸디캡을 받고 하는 거라서. 네, 그렇죠. 이 마린의 움직임은 프로브가 정찰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라가는 거야. 지금 프로브를 잡으려고 따라가는 거고 비전 핸디캡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액션님은 투팩토리 올라가고 있고요. 토끼님은 투질러 찍어놨고 질럿이 나오겠네요, 곧 있으면은. 사이드 쪽에다 이렇게 시야 해놓는 토끼님 파일런. 이게 아무래도 비전이 킨 상태이기 때문에 행쇼님이 그 토끼님의 동선 이런 파악이 다 되거든요. 프로브 움직임이나 질럿이 내려오는 거 그런 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 5시 쪽으로 정찰 가네요. 5시라는 걸 눈치를 챘나요? 자, 이제 벌처가 나오고 있죠? 마린도 있고요. 벌처 일단 더 뽑아야 됩니다, 두 마리. 질럿이 내려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거 벌처를 좀 뽑아서 압박을 좀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토끼님은 일단 벌처를 보고 나서 이제 투카스 올라가시면서 드라군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입구에 포톤 캐논까지 지어주면서요. 이 에드원을 단 거는 이제 시즌 모드. 네. 탱크를 뽑겠다. 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벌처 탱크로 초반에 빠르게 압박을 가겠다. 그런 마인드로 보이고요. 자, 마린과 벌처. 바로 이제 시즌 모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거. 돌려야 돼요. 그렇죠. 자, 탱크도 뽑고요. 가스는 두 개로 파는 게 좋을 텐데, 일단 하나로만 파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탱크를 좀 뽑을 거면은 가스 두 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자, 서플도 안 막히게 팍팍 올려줘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판은 행쇼님이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좀 편파 해설 좀 하고 싶네요. 편파 해설 할까요? 네, 편파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아, 토끼님 줘야 되는데. 아, 질럿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일꾼 두 개 뺀 거 아닌 것 같아. 일꾼 두 개 뺐는데 왜 이렇게 부유한 것 같지? 자, 벌처로 정면 두드리면서. 아, 아직 탱크가 안 나왔는데 드라곤 세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자, 입구에 있는 지금 포지를 깨고 있죠, 질럿으로. 아무래도 이제 드라곤이 밖으로 나가 되기 때문에 깨는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벌처와 마린이 압박을 하니까 드라곤 나오면 한 번에 싸울 것 같거든요. 행쇼님 빼야돼요. 자, 벌처와 탱크. 탱크 수가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에드온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시즌모드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시즌모드 하고 벌처로 몸빵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자, 토끼님 입장에서는 와, 무슨 벌써 시즌모드가 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자, 하나, 둘, 셋. 사업 돌아가고 있고요. 자, 과연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행쇼님이 빨리빨리 밀어줘야 될 텐데 탱크 안 뽑고 있어요. 탱크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탱크 개수가 좀 중요해요. 아무래도 드라군을 계속 뽑고 있다 보니까 토끼님이 탱크 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신샵을 좀 더 달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인 개발해주는 판단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탱크가 두 마리밖에 없어서 잘못하다가 탱크 점사 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질럿이랑 같이 덮치면은. 자, 싸웁니다.
아 근데 이 싸움은 행초님이 좋아요. 행초님 너무 좋습니다. 질러 정리해주고 여기 옆 탱크 좋구요. 자 이득을 많이 취했죠 행초님이. 탱크 하나 잃고 드라군 좀 어느정도 잡고 질러 다 잡았어요. 어 좋습니다. 어 행초님 좋아요. 나이스. 자 이거 3판 2선이거든요. 3판 2선이고 이기는 사람은 이제 햄버거를 받는 거예요. 서로 내기 했거든요. 예. 자, 본진에서 이제 토끼님을 질러 뽑고 있는데 방금 드라군 비율이 많이 깨져서 토끼님 지금 당황을 많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네. 굉장한 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방금 병력 싸움에서. 아, 옆 탱크 좋다. 그래, 액션이 좋아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이번 판은 행쇼님이 햄버거를 꼭 탔으면 좋겠어요. 네. 아 탱크 이거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와 다행이다. 좀 한 번 더 쐈으면 아마 터졌을 것 같은데. 아 리페어 좋구요. 그리고 터렛이나 이런 거 안 깔아도 됩니다. 어차피 비전이 켜져 있는 상태라서 다크를 못 뽑아요. 토끼님은 다 보이거든요. 다크가 다크를 뽑더라도. 아 마인 깔아도 판다 좋구요. 이러면서 이제 행쇼님이 좋은 플레이가 어떤 거냐면은 드랍시 플레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머신샵 좀 더 많이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가스도 더 파고 좀 커맨드 두 개 동시에 올리고 좀 부유하게 가도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초반에 밀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을 봤을 때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행쇼님이 더 부유하게 병력을 더 모아주면서 부유하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자원도 많고. 행초님은 지금 그냥 원커맨드 상태로 그냥 물량으로 뚫어버리겠다 요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플레이 하시는 거 보니까 서플까지. 자 셔틀 날아오는데. 자 셔틀 오우! 아 탱크 이러면 안되는데. 요쪽에 가거든요. 또 풀어야지 시즈모드. 아 시즈 풀어야 돼요. 이거 두 마리 잡히면 좀 타격 큽니다. 지금 탱크가 이제 찍히고 있는 상태여서 탱크 많이 잃으면 안 되거든요. 토끼님 지금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와 병력이 뭐 이렇게 많냐. 일꾼 두 개 뺀 것 같지가 않아 하는 거 보면은. 자 일단 마인은 잘 깔아주고는 있는데 아 드래곤 비율이 너무 높은데 여기. 그러면 탱크도 많아야 되거든요, 행쇼님이. 더 튼튼하게. 자, 탱크, 추가 탱크 오기 전에, 아, 오기 전에 밀고 있어요, 토끼님이. 아, 안 되는데, 밀리면 안 돼. 아, 토끼님, 털려야 되는데. 아, 이렇게 가면은, 아, 행쇼님. 글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거는 이제 또 토끼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됐고요. 질러 굉장히 많아요. 아 큰일 났는데요 이거. 와 이러면서 공중 공업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캐리어 가겠다는 거죠. 지상병력으로 싸 먹어주면서 캐리어로 넘어가겠다. 아 지금 행쇼님 좀 위험한데요 지금. 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커맨드를 지금 부랴부랴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정면 오는 공격 어떻게 막죠 이거? 와 계속 내려옵니다. 아 액션님 안돼. 밀리면 안돼요. 이거는 액션님이 못하는게 아니거든요. 액션님이 못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아니 토끼 이 사람이 사기야 사기. 아 지지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